Alrighty, Mitchies, let's do this. 이제는 걸그룹입니다. Really? I thought Mitchie was a guy group. 예쁘겠는데? 여기서 봐야 돼. 저희가 오늘 우유 광고를 찍어서 우유 광고라 그래서 되게 정수 그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귀엽네요. 제 몸을 다 담기에는 너무 작은 친구네요. 이렇게 일찍 끝나는 거였나? 제가 잘했나봐요. 가끔 그 생각 했거든요. 스케이트보드가 굉장히 저랑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종종 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캐주얼하고 뭔가 데일리한데 약간 힙한 그런 화보 촬영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우유 광고에서 만나게 될 줄이야. 저 인라인도 못 타요. 아이스 링크장에 타는 스케이트는 잘 타는데 땅에서 타는 건 못해요. 되게 모순이죠. 얼음 위에 있는 건 조금 더 고정이 되는 느낌인데 땅바닥에서 있는 건 바퀴여서 고정을 좀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보드는 타면 이가 깨질 거예요 아마. 시간이 된다면, 여유가 된다면 좀 배워서 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려워. 예쁘게 귀여워? 걸그룹 같아? 이지는 걸그룹입니다. 뭐가 그리 재밌어? 초코우유. 말벌이 나타났을 때. 우와 뭐야? 소리가 진짜 땡.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소리. 저러다가 살아서 공격하면 어쩌려고.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네 저희는 오늘 울트라자야 광고를 찍으러 왔습니다. 오늘 울트라자야가 무엇이냐 그러신다면 우유 광고입니다. 우유 광고를 이렇게 찍는 건 또 처음 보셨죠? 맞아요. 오늘의 초코우유고요. 뭐야? 초코도 아니야 이거는. 초코도 아니야? 거의 커피 우유야. 커피 우유. 난 뭐게? 아까 들었을려나? 난 뭐게? 블루베리 우유? 블루베리 우유? 아, 좀 신박하다. 비슷해요. 색깔은 비슷합니다. 그래요? 너가 타로... 좋아하는 거야. 오 맞아. 전 타로 밀크라고 합니다. 개구쟁이 스타일이긴 한데요. 스케이트보드 이용해서 사진도 찍었고요. 예쁘게 촬영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 아이올이 요즘 촬영하면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정도 아닌데. 이렇게 해야 보이는데? 그래서 미찌가 제가 쌍꺼풀이 생기지 않을까 하면서 걱정을 엄청 하더라고요. 미찌 근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직 오늘 이렇게 우유 한 가지씩 맡아서 예쁘게 촬영을 하고 있었고요. 강아지 사랑도 예쁘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초코우유. 빠이빠이.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딸기 우유를 맡았는데요. 볼터치도 핑크핑크하게, 니트도 핑크핑크하게, 입술도 핑크핑크하게 우유 광고를 찍고 있습니다. 우유! 우유 좋아, 우유 좋아, 우유 좋아요. 뭔가 오늘 전체적으로 다들 우유 광고라 그런지 뭔가 귀염귀염하고 발랄한 느낌인 것 같아요. 아주 찰떡인 것 같아요. 촬영하고 올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네. 네. 오케이. 나이스. 좋아요. 나이스. 네. 고맙습니다. 지금 포토제닉 집 날라야 될 것 같잖아. 아, 우리가 너무 포토제닉했어. 오 마이 갓. 오케이. 나이스. 네. 네,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렌즈빌라. 뭐라고? 렌즈빌라. 아, 렌즈빌라 달라고? 여러분은 지금 템이 돌아가고 있는데 렌즈를 빌리나. 브라운이 나올까 아니면은 오늘은 그레이. 오늘 약간 섹시한 감정. 섹시야? 진짜 다들 큰일 났네. 정말 이럴까 봐 섹시 안 했는데. Yeah, another festival with literally all my idols there. Alright. 진짜. 와, 진짜 so many, so many behind the scenes. 안 하는 거. 여기서 봐야 돼. 이제 정말. 전 지금 립밤을 잔뜩 발랐고요. 저는 그냥. It's crazy. Like, 그냥 just. 그냥. I record less, but I still watch. 브라운을 끼지, 올리브를 끼지, 핑크를 끼지, 그레이를 끼지. 받게 돼요? 나 브라운 껴, 그레이 껴. 너는 브라운. 오늘 브라운. 브라운? 나는 오늘 브라운. 네. 유나는 예주연이 말을 잘 듣지. 내 말을 잘 듣잖아? 오늘 분명 이쁠 거야. 야, 예주연이 말을 잘 듣지. 나가 예주연이 말을 잘 듣지. 아니, 오늘. 생일이야? 나나? 오늘 yeah. 리아 언니가 그거 나한테 절대 돈 없어. 이거 지금 딱 두 개로 갈리거든요? 하이포인이 어떤 약간 그래서 그런 느낌 아니야? 그래서 청량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엘 아 제가 봐야 돼요. 그치? 아 이거 5야 이게? 엘 5 V가 이건가? E는 이런 거 같아. 그치? 다시 와볼게요. 엘 오 비 E 얍 뭔가 이게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나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이템을 가져왔는데요. 짜잔! 보이세요? 이거는 퍼즐 맞추는 거고, 이거는 구슬 게임이에요. 그리고 여기 사탕이 있어요. 8세 이상. 저는 8세 이상이기 때문에 많은 스태프분들과 언니들한테 핫템으로 이곳저곳 불려다녔어요. 예쁘죠? 여기 안에 사탕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탕을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어. 어? 아 이렇게인가 봐. 예지언니! 사탕 먹을래? Come on. 어때 맛이? 맛있어. Yeah. 이 안에 불로 다 샜어. 하나 먹었어. 세 개 줬는데. 맛있지? 내가 웬만한 건 다 좋아하긴 하는데 딱 그거다. 학교 앞에서 파는. 나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있길래 이거를 해 이거를 깨야 먹을 수 있는 거냐고 하니까 유진이가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고. 깜짝이야. 안녕 저희 다녀올게요. 레드카펫. 오늘은 2022년의 첫 시상식. 벌써 시상식 시즌이 이제 되었나 봐요. 오늘은 우리 채령이가 또 멋있게 이거 이제 빨아야 돼. 오늘은 청희님께서 청희 씨가 대신 왔어요. 그래서 오늘 단체 사진은 채령이 대신 안타깝지만 청희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청희가 인기쟁이라.
지금 다들 줄 서서 청이랑 사진을 찍고 있거든요. 제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먹고 싶은 것들 있어요. 엽떡. 엽떡이 먹고 싶습니다. 또 미국에서 맛있는 걸 너무 맛있게 많이 먹고 와서 이 상태에서 엽떡까지 먹으면 정말 안 될 것 같다 해서 조금만 조절을 하느라 참았습니다. 언제 엽떡을 먹을 수 있을지 엽떡 먹을 때 꼭 버블에 공유해드릴게요. 오늘 하트 드림 어워즈도 잘 해보고 오겠습니다. 화이팅! 안녕!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귀여워. 이거 이제 말아야 돼. 재영아 이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밑질을 하면서 제가 가장 잘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밑질을 만든 거지 않나 싶어요. 진짜로 이게 제가 원래 집에 가져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 아팠을 때 시상식 같이 갔더라고요. 다녀오겠습니다. 이제 무대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워진 구석을 볼 생각을 하니 설레입니다. 미찌들도 왔다고 들어가지고 미찌들 있는 쪽을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정말 좋은 상을 받으면서 이제 시상식을 첫 스타트를 끊었는데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우리 미찌들한테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령 언니도 고맙대요. 감사하지 언니. 너무 감사하대요 채령 언니가.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좋은 상 받아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체력이 파트 때 했어. 했어요? 했어 이거? 다 왔어요. 했어요. 저희 체력이 파트 때 하트 했거든요. 정말 깨알고 했습니다. 리얼도를 하트로 바꿔버렸어요. 봄미지 있으려나? 채령이도 봤으려나? 채령이가 또 물어봐야겠어. 채령이한테 꼭 보라고 하겠어요. 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고 고생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시상식들 열심히 잘 해봅시다. 좋은 스타트입니다. 자, 여러분 시작! 이지 미지 날자! 안녕. 안녕. 저는 지금 라디오스타 촬영을 마쳤습니다. 너무 영광스럽게 제가 라디오스타에 나가게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요. 토크쇼라서 부담이 됐던 것도 사실인데 그래서 초반에 너무너무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씩씩하게 잘 마치고 왔습니다. 멤버들이 보고 싶은 하루네요. 그래서 지금 멤버들을 보러 갑니다. 어디로? 회사로. 뭐하러? 연습하러. 녹화가 끝나자마자 차에 타서 오늘 가져온 복숭아를 다 먹고 커피를 마시고 연습을 하러 갑니다. 너무 녹화가 되게 긴장됐어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멤버들 없이 이렇게 혼자 예능은 처음이어가지고 그래도 저번에 영지랑 했던 거는 금방 그래도 긴장이 풀렸었거든요. Yeah, because she was drinking. 9시 40분 좀 도착. You got to drink there. You didn't get there. 네, 15분이에요. 저는 오늘 6시 반에 일어났는데. 감사합니다. 안녕. 나도 이지 앨범 이지롱. 안녕. 말이야. 근데 준수가 와서 떡볶이를 먹자네. Okay, well, other than that, I'll see you in the next one. Bye.